본문에 나와 있는 인에 대한 용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지만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기본 관점은 이것은 행위이고 동작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동사입니다. 어떻게 해당되는 거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동아시아는 유학이라고 하는 이 공자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 공자로부터 유학이라는 이 학문의 출발을 이야기하는데 이 근원에서부터 동아시아 학문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것이 인식론이나 이런 이제 그 진리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실천, 윤리론이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근대 학문은 기본적으로 계속 이렇게 묻죠, 우리가. 그래서 근대 학문의 기본 접근은 다 어떤 개론서들을 먼저 우리가 접근하잖아요. 심리학 개론, 문학 개론, 문학이란 무엇인가,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정치학이란 무엇인가, 뭐 경제학, 인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무엇인가라는 이 전제로 학문을 다루는 태도예요. 근데 이 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용례들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인은 무엇이라고 말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용례 속에 인이 들어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은 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주어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맥락과 상황들이 매번의 인함이라고 하는 것들의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내나 자로나 뭐 자궁이나 연구나 이런 사람들의 인함이라고 하는 것을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대로 복사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결국 그 얘기는 공자의 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실천한다는 얘기는 나의 인함이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라는 거. 이제 그게 굉장히 인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이제 전제가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앞에 한참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오늘은 요 얘기를 조금 이어서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자로가 아닌 자궁의 대화법은 이런 거죠. 선생님 여기 아름다운 옥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생님 같으면 파시겠어요? 아니면 굉장히 아름다운 옥인데 그냥 좋은 곳에 관상용으로 잘 보관해 두시겠습니까? 이 말을 물었을 때 이 자궁의 질문에 내포된 뜻은 선생님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옥인데 선생님은 그 옥을 그냥 그 옥의 그 형식을 옥을 이제 옥의 티를 갖지 않는 옥으로서 잘 그냥 보존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적당한 곳에 팔려서 용법을 얻기를 바라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인 거죠. 이게 자로 같았으면 이렇게 안 묻죠. 선생님 정치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건데 이제 자궁이니까 그렇게 안 묻는 거예요. 근데 공자는 또 바로 이 말을 알아들어요. 자궁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듣고 근데 노타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팔아야지 바로. 이게 무슨 뭐 선생님 뭐 고민하며 말씀하셨다라거나 뭐 한번 뭐 숨을 참고 말씀하셨다라거나 이런 기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조건이라면 기본적으로 판다야 나는. 그러니까 즉 나는 그러니까 나는 옥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옥이 있다면 그거는 잘 팔아야 된다 생각하는 쪽이야.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다만 나는 물건값을 제대로 쳐줄 줄 아는 상인을 기다린다. 파는 게 기본이지만 근데 함부로 파는 건 아니야. 아무리 팔리는 게 중요하지만 떨이로 팔 수는 없지. 이러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달리 얘기하면 자궁은 선생님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공자는 자기라고 이미 얘기를 지금 마지막에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제대로 알아줄 상인을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나를 제대로 나에 걸맞는 대우를 해야 되지 이런 뜻이 1차적으로 있겠죠. 내가 옥인데 내 값을 제대로 쳐줘야지 연봉 제대로 주고 급 제대로 맞춰줘야지 나를 뭐 저 하급 뭐 뭘 말단으로 쓸거 정도면 안 되지
라는 거죠. 또는 뭐, 아무리 뜻이 좋아도, 계약서가 너무 형편없으면 안 돼. 이런 뜻이 있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니까, 그런 의미가 일단 1차적으로 있다라고 봐도 특별히 신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가,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나는 제대로 값을 쳐줄 상인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내 값을 제대로 쳐달라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곳에 가서 옥값을 해야 되는 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만 많이 쳐주고 지위만 높게 준다고 해가지고 가는 게 이 값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그거 받고 걸맞는 세상이나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이게 관건이에요. 사실 공자에게는 1번에 해당되는 이 뭐라고 그러죠? 스카우트 제의는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있을 확률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몇 점 있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자로가 나루터에 가서 그 걸릿과 장저에게 길을 물었을 때 그때 그 장저가 그랬거든요. 저 공자처럼 사람을 피하는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우리처럼 세상을 피해서 그냥 사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어떻겠냐라고 자로한테 역제안을 했을 때에 공자를 피인지사라고 해서 사람을 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어디에 걸리냐 하면 세상에 안 쓰이는 것에는 어떤 것이 걸리냐 하면 막상 하려고 해도 너무 소인배들이 득실득실해. 너무 혼탁해. 또 일을 도모하기가 너무 조건이 그래. 이래서 가리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들도 있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자기 자신을 하나의 좋은 상품이라고 비유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는 공자는 언제나 자기 이 상품을 잘 파는 것이 1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학자 그러면 뭔가 이제 세속의 이런 것들에는 좀 초연하게 자기 학문을 잘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자기 내적인 수양들을 열심히 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선비의 상을 갖고 있지만 그거는 1000년 정도 이후에 송나라, 그러니까 주자학자들 정도가 등장하면서 만들어진 사대부적 유학자의 표상이 강력하게 들어간 거고, 초창기 공자 또는 맹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자나 맹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출사에 대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실험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드러내서 그 자기 능력을 제대로 실현해보고 싶은 욕망들이 항상 강했다는 것. 그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공자에게 현실정치와 관련된 이내 문제가 정치가나 관료의 문제로 가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정치의 문제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개인에게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 정치가들에게는 어떻게 정치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이 공자에게 이제 몇 차례의 이 스카우트 제의가 오는데요. 이게 양화라고 하는 편의 이제 첫 번째 구절인데요. 이 양화라고 하는 인물은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공자를 이해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공자의 라이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단한 무슨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도 사계급의 인물이고 이제 사회에서 대부계급 정도로 오르내려 걸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나라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노나라는 그 왕보다도 강력했던 삼환 가문이 있었잖아요. 개손씨라던가 숙손씨라던가 이 맹손씨라던가 하는 이 삼환 가문이 있었는데 이 양화가 이 삼환 가문을 거의 다 제껴요. 삼환 가문 우두머리를 거의 다 제껴요. 특히 이제 개손씨의 개환장가 하는 당시에 이제 개손씨의 우두머리를 이 볼모로 잡고 거의 제거하는 직전까지 가거든요.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개환자의 이 드라이버였어요. 개인 운전수였어요. 그래서 개환자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는 내가 오늘 월급을 얼마나 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살려주거든요. 그 바람에 이제 이 일이 틀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데 몇 년 동안 약간 공포정치 비슷하게 이 권력을 막 장악해 나가는 시기가 있었어요, 양화가. 그때의 이 양화가 공자에게 러브콜을 한다고요. 이게 상황이 이제 묘하죠. 공자는 산한시를 거꾸로 뜨리고 노나라의 전국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양화가 이걸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공자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황이 애매하잖아요. 이게 공자가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공자가 원하던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했냐면 양화가 공자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자꾸 편지를 보내고 톡을 쏘고 막 그랬는데 공자가 계속 톡을 안 읽었어요. 이거를. 이 톡을 읽으면 표시가 날 텐데 톡을 안 읽은 척을 계속 공자가 하고 이제 못 본 척하고 막 계속 바쁜 척을 하고 그러니까 양화가 어떻게 했냐면 선물로 고기를 보냈어요. 근데 양화가 공자보다 계급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의 예법은 윗사람이 선물을 보내면 답례를 하게 돼 있어요. 직접. 그게 이제 물론 이제 편지는 이렇게도 되지만 사실상 이제 얘는 직접 가서 이제 잘 받았습니다. 뭐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공자가 난감해진 거죠 이제. 그래서 공자가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공자가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쓰자니 동의가 안 되고 지금 힘은 양화가 거의 잡고 있고 계속 하는데 응답을 안 할 수가 없고 근데 양화가 지금 뭐 스타를 같이 하자거나 뭐 같이 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가면 그런 얘기를 할 테고 이제 뺄 수가 없는 거라는 걸 공자가 아니까 이게 지금 공자도 뭔가 섣불리 여기서 몸을 움직이기가 좀 애매한 거죠. 만약 공자가 하고 싶었다면 그냥 가면 되는데 가서 근데 갔는데 제안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가면 되는데 혹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가기가 두려워지는 거죠 지금. 근데 양화는 계속 공자가 필요했었는지 공자에게 계속 콜을 보냈고 응답이 없자 이제 양화가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선물을 잔뜩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어쩔 수 없이 답례를 해야 되는데 공자도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양화가 외출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답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 초인종 눌렀는데 계십니까? 그런데 외출하셨습니다. 아, 네, 왔다 갔다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오려고 공자는 이제 간 건데 길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양화를. 이게 얼마나 이제 난감한 상황입니까? 양화가 이리 오쇼. 잘 걸렸어. 이리 오쇼. 잘 만났어. 그러면서 내 그대에게 할 말이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까 자공의 말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 보배를 품고 그 나라를 미혹되게 한다면 그 사람을 인하다고 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보배가 보배인데 그 보배를 가지고 이 제대로 활약하지 않는 이런 보배다움을 이거를 펼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인하다고 할 수 있겠어? 공자가 인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번에 일하기를 좋아한다면서도 맨날 입만 열면 어떤 사람이 나 정치할 거야 정치할 거야 막 이랬던 사람이 있다는데 내가 듣기론 근데 막상 일을 하자고 하니까 자꾸 안 하려고 그래 자꾸 때를 놓쳐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어? 공자가 지혜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자의 말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인과 지라고 하는 말로 공자를 빠져나갈 수 없게 지금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화가 다시 말해요. 해와 달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요. 여러 가지 뭐 비유일 수도 있죠. 군주라든지 뭐 이런 형이 지나가는 거라고. 꼭 누가 왕이 돼야 되거나 누가 뭐가 돼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시간은 기다려주는 게 아니다.
국사 공자가 알겠습니다 하면서 낙했다고 돼 있어요. 음낙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이제 양화에게 가진 않아요. 공자가. 이 문장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이제 우리 많은 걸 추측해 보거나 상상해 볼 수 있는 단락이거든요. 일단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역사적으로는 양화는 노나라의 가신이었다가 쿠데타를 해서 자기 이 주인들을 다 제끼고 권력을 잡은 사람. 그런데 결국은 이 일이 틀어져서 쫓겨나듯이 도망가서 이후에 뭐 진나라, 제나라 이렇게 뭐 옮겨가다가 망명해서 죽게 되는 인물. 그래서 보통은 양화는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역적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승자들의 기록이다 보니 좀 다른 측면에서 양화가 등장하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노나라의 역사를 다룬 좌정 같은 책에서 양화가 등장하는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양화가 망령을 가서 그 지역에서 이제 대우를 받는단 말이에요. 대부대우를 받아요. 한 지역의 귀족이었던 사람들이 망령을 떠나면 그 사람들은 처단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딜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중에 돌아가서 나중에 힘을 써서 돌아가면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그 나라 왕자가 뭐 망명을 하고 오거나 이러면 이제 그 나라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이만큼 뭐 땅 주고 여기서 먹고 사시오. 그러다가 저쪽 나라에 일이 생기거나 뭐가 이러면 군대를 보내서 이 사람을 밀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되면 자기 나라가 자연스럽게 그 덕을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귀족들이 서로. 근데 양화는 이렇게 망명을 떠났는데 거기에서 인심을 얻었어요. 인심을 잃은 게 아니야. 잘 다스렸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자면 노나라에서는 역적이고 쿠데타를 일으킨 인물이고 공자가 가담하지 않을 정도의 인물이어서 굉장히 비난되는 인물로 표면적으로 그려지는데 이 양화의 인물됨을 재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논의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공자를 몰아세우는 이 양화의 테크닉이 너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어느 정도까지 양화를 보냐 하면 양화는 공자의 일단 당대의 라이벌 같은 인물이었다. 즉 어떤 라이벌이냐 면 비전이 비슷해. 도나라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좋지 않고 이런 건 어쨌든 변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비전이나 이런 거에 인식은 현실 인식이 공유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기꺼이 손도 잡을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인물이야. 또 양화가 공자를 몰아세우는 이 내용들은 원문으로 보면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가 대꾸가 딱딱딱딱 맞게 대화가 돼 있어요. 즉 양화가 상당한 지식인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문장 구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아마 양화는 상당히 인품과 학식을 갖추고 있는 야심 있는 이제 이 사계급 대부였는데 공자와 다른 점은 공자는 이게 불가하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혁명을 이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어쨌든 위로부터의 이 이걸 고치기 위해서 왕으로부터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한 이런 것들을 하지 물리적으로 이걸 막 뒤집어 엎는 혁명을 공자는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양화는 그런 스타일이었지 않았을까. 둘 다 비전은 같지만 양화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거는 아니 차라리 여기서 힘으로라도 무너뜨리고 바로 잡는 게 낫겠다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양화도 약간 비운의 인물일 수도 이제 있는 이제 이런 식의 평가를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거는 이제 양화에 대한 여러 기록들에서 양화가 그렇게 몹쓸 인간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제 묘한 평가들이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논어에서만큼은 어쨌든 양화는 약간 배척되는 인물인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공자가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 자기 나라를 떠나서 망명을 가잖아요. 14년 동안 그때 광땅인가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공자가 죽을 뻔하는데 사람들이 맞아 죽을 뻔하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양화로 오인해서 공자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양화와 생김새가 비슷하다 보통 이렇게 풀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공자랑 생김새가 비슷할 수가 있나? 공자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또 있다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 구절로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아마 양화가 펼치려고 했던 정치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공자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양화가 그 지역을 한번 갔다가 떠났어. 공자가 그 지역에 가서 어떤 얘기한테 비슷한 얘기를 해. 그냥 저 양화 같은 놈. 이러면서 아마 공자를 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여하튼 이제 이 대목에서는 이 양화라고 하는 인물이 노나라에서 당시 노나라에 무너진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이제 혁명을 일으킨 인물인데 공자가 여기에 계속 미적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는 하나의 옥인데 하나의 상품이지만 여기에 가담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 과정이 사실상 굉장히 아름답지 않아. 이를테면 아래 계급이 윗계급을 쿠데타를 통해서 물리쳐서 다시 이 바름을 세운다는 건 결국 그 바른 자리를 일으킨 이 사람의 권력이 세질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왕을 새로 앉혀서 이 사람들을 삼한시를 누른다고 하면 삼한시는 눌러질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권력은 또 어떻게 될까? 공자가 최종적으로 이런 시기의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았던 건 아마도 어쩌면 그런 시기의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명분 없는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폭력을 또 낳거나 또는 다른 권력으로 대체하는 정도의 결과밖에 되지 못한다고 공자가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로 하나가 양화편이에요. 양화편의 일곱 번째 글에 이런 게 있어요. 필힐이 사람 이름이거든요. 공자를 불렀다. 공자께서 가려고 하였다. 자로가 말하였다. 옛날에 제가 선생님께 들었는데 스스로 그 자신이 불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분자는 그 지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불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 지방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분자는 그런 사람이 있는 지방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필일은 지금 중모의 읍을 점령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선생님은 거기에 가시려고 하는 것이 어찌해서입니까? 쿠데타 일으킨 사람인데 왜 가십니까? 이거예요. 지금 거기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양화처럼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자로는 참 기억력이 좋구나. 그러나 나는 단단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가라도 얇아지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희다고는 이게 하나 빠졌는데 검은 물을 들여도 검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겠느냐? 내가 어찌 조롱박 같은 것이 저 걸려있는 조롱박 같은 것이겠느냐? 어찌 한 곳에 그냥 매달려만 있으면서 먹기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 이 얘기는 지금 양화편과 함께 이제 같이 우리가 비교해 볼 만한 아까는 양화였는데 이번에는 필일이라는 인물이에요. 필일이라는 인물이 중모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건 이제 이 진나라 조씨네 집안의 이 아마 대부였나 가신이었던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중모읍을 거점으로 해서 배반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는 또 공자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까 노나라에서는 어쨌든 공자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외국 땅에서도 공자를 불러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에게 공자가 어필하고 있는 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이 공자를 부를 때엔 쿠데타를 일으켜 공자를 부른다는 건 한편으로는 좀 아이러니한 되게 이상한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지나 뜻이 평소 공자가 이야기했던 것과 공모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공자는 쿠데타를 부르면, 쿠데타에서 부르면 안 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부르는 족족 이렇게 가려고 한다고요. 공자는 자, 욕, 왕 이렇게 돼 있어요. 가려고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런 게 논어를 직접 읽지 않으면 우리가 관념으로만 공자를 갖고 있으면 공자가 그럴 리가 없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1차적으로 공자는 아까 팔아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누가 나를 써먹겠다라고 한번 일하자라고 하면 일단 마음이 먼저 움직여요. 그런데 이때 공자를 눌러 앉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게 우리의 자로예요. 자로는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는데 선생님의 이러한 이 약간 팔랑귀 스타일의 이런 때마다 선생님을 딱 붙잡아 놓고 선생님 지금 입장 발표 분명히 하시고 가시라고 하는 얘기를 증거를 남겨놓는 사람이 항상 자로예요. 이걸 자로가 만약에 불러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공자가 그냥 갔거나 또는 가지 않더라도 아무튼 이런 액션을 취하는 모습으로만 남아있었다면 기록이 남아있었다면 우리는 공자를 이해할 때 공자는 매번의 쿠데타마다 가려고 하는 뭔가 굉장히 출세욕과 인정욕망과 뭔가 이런 데에 좀 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정도로 공자의 이 욕망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로가 이때마다 공자를 붙잡아 앉혀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선생님한테 옛날에 분명히 이렇게 들었어요. 자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아니 쿠데타인데 왜 가요? 제가 선생님한테 듣기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친하게 한 사람에게 불선을 행한 사람, 자기 대부에게 불선한 행동을 한 이 사람에게 그 지방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지금 피리는 자기 지금 주군을 치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거기에를 가시려고 하는 게 뭔지 자로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자는 자로하고 대화할 때만큼은 당당하고 항상 큰 소리치고 때로는 막 주먹도 때릴 것 같은 인물이지만 쿠데타 상황에서 자로가 붙잡아 앉힐 때마다 한 세 번 정도 되는데요. 쩔쩔매는 장면. 쩔쩔맨다고 할까? 제 느낌이 되게 달라요. 보세요. 공자가 일단 변명을 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긴 있지. 그래, 맞아. 내가 그 말을 내가 한 적은 있어.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변명합니다, 공자는. 자, 내가 근데 왜 나는 분명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만 지금 나는 왜 가려고 하는가? 또는 내가 가도 왜 괜찮은가? 잘 들어라, 자로야. 나는 되게 단단한 사람이지 않느냐. 어느 정도로 단단하냐 하면 암만 나를 가려고 해도 나는 갈아지지 않는 단단함. 난 다이아몬드야. 어지간한 걸로 나를 스크래치 내려고 해도 나는 안 갈려. 그러니까 어지간히 내 이 이상과 이런 뜻을 왜곡시키려고 흠집내가지고 나를 하려고 해도 나는 그런 거에는 끄떡하지 않아. 난 방탄조끼를 입고 있거든.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아주 희어. 나는 진짜 순백한 사람이지. 어느 정도로 순백하냐 하면 아무리 검은 물을 들이려고 해도 나는 물들지 않을 정도의 순백이야. 그러니까 이 상황은 비록 객관적으로 봤을 때의 쿠데타 상황이기는 하지만 내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지저분한 싸움에 내가 스크래치가 나거나 내가 물들거나 너 나를 그렇게 못 믿어? 지금 자로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공자가 되게 궁색한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식의 지금 말을 하니까 자로는 보이는 대로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당황한 선생님이 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나 물들지 않을 자신 있거든 가도 나 잘할 자신 있거든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옹색한 변명입니까. 왜 쿠데타에 가담하고 나중에 역사의 재판이나 이런 데 선 사람들이
우리 뭐 이광수나 최남선 이런 사람들이 뭐 민족을 위해서 친일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럴 때 그게 굉장히 옹색한 변명인 거지. 자기는 마치 그 상황에서 이게 뭐 민족을 위하는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사후적인 변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옹색해지는 것처럼 일단 이 상황 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 대의를 내가 동의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자로가 보기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공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이걸 해석해내는 게 공자의 이나 나아가서 현실 정치에 참가하고자 했던 공자의 이 욕망을 푸는 데 되게 중요한 단서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 긴가민가 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 공자가 이런 정말로 무슨 생각으로 여길 들어가려고 했을까. 하나만 더 볼게요. 그 밑에 양화편 다섯 번째 게 있어요. 공산부료가 빚땅을 근거로 반란을 일으키고 공자를 불렀다. 또 공자께서 가고자 하였다. 하여튼 부르기만 하면 가시는 분이에요. 또 누가 나와요? 자로예요. 이건 자로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자공, 암회, 염구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자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선생님이 막 옷 챙기고 있으니까 딴 애들은 아, 왜 저러시지? 딴 애들은 말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자로는 들어가는 거예요. 자로가 불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가실 곳이 없으면 그만이지 하필 거기에 가십니까? 이 말솜씨가 자로는 이게 자로의 매력이에요. 돌직구예요 그냥. 자공 같으면 막 돌려서 얘기했겠죠. 선생님 뭐 세상에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어떤 길이 없다면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자로는 아니 우리가 그냥 뭐 밥 먹을 거 없으면 그냥 뭐 좀 굶고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꼭 그런 데까지 가가지고 얻어먹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이런 거예요. 공자가 또 당황했어요. 공자의 답을 보세요. 나를 부르는 자라면 어찌 공연히 불렀겠는가? 만약 나를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곳을 동쪽에 주나라로 만들 것이다. 동주. 저는 양화편에서의 공자의 머뭇거림, 피리의 쿠데타에서의 공자의 가려고 함, 공산부류의 쿠데타의 가려고 함, 이 세 가지를 엮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공자는 기본적으로 현실에 대한, 현실의 위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전제. 때로는 그것이 양화가 추구했던 방식까지도 사실 공자에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막상 양화만큼 일을 추진하기엔 세력이든 뭐 조건이든 여러 가지가 따르진 않아서 그걸 결행할 수는 없었지만 노나라에서 양화가 그 일을 벌렸을 때 공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필일과 공산부류가 세타를 일으켜서 공자를 찾았을 때는 공자가 가담하고자 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저는 이게 공자의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진심은 공자가 현실 정치에서 어떤 높은 뭐 관료 생활을 하겠다거나 무슨 뭐 권력을 잡아보겠다라거나 하는 이런 욕망은 일단 아닌 거고요. 공산부류의 부름에 공자가 자로에게 대답한 부분을 저는 일단 거기서 진정성의 답을 좀 찾고 싶은데 피리의 땅에 갈 때에도 그렇고 공산부류의 부름에 가고자 할 때도 그렇고 양화에게 가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공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부른다는 것에서 공자가 가고자 하는 건 그가 나를 불러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외적인 쿠데타냐 아니냐 이 문제는 되게 표면을 보는 것이고 물론 그 표면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많죠. 자로는 그 표면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로는 막는 거지만 공자는 확실히 좀 더 복잡한 인물이었고 조금 더 많이 고려하는 인물이었고 훨씬 더 판을 다양하게 보는 인물이었어서 자로보다는
단순히 이것이 이제 쿠데타라고 하는 국면에 가냐 안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 위에서, 현실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이라는 것 위에서 과연 내가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지점이 공자에게 보였을 때 공자는 그것이 아주 더러운 현실 정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꺼이 들어가려고 했던 거고요. 한편에서는 굉장히 영화로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지만 끝내 가지 않은 건 이게 겉으로 보기엔 가면 뭔가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양화가 공자를 불렀던 것은 공자의 생각엔 구색을 맞추고 자기와 같은 어떤 지식인들을 이렇게 동조자로 만들어서 독재나 뭐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공자는 인식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이 표면에 보이는 쿠데타냐 뭐냐 이런 문제는 사실 되게 1차적인 판단의 증거일 테고 공자는 스스로 자기가 가서 실질적으로 좋은 상품으로서의 자기가 실현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점에 아마 판단의 근거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우리가 볼 때엔 다소 억지스럽고 무리한 대답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논어라고 하는 책 안에 제자들의 편집 과정을 통과하면서까지 남아있었던 건 아마 스승의 이 말을 제자들은 그 진정성의 측면에서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실어놨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뭐 여러가지 해석의 가능성은 열어두더라도 1차적으로는 논어에 실려있는 공자의 말에 대한 진정성을 놓고 이 말들을 판단해 본다면 양화와 필일과 공산부류의 이 쿠데타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공자는 현실 정치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때로 이왕이면 가장 좋은 조건과 좋은 모습이기를 바라지만 때로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평소에 펼치고자 했던 정치를 펼치고자 하는 뜻이라면 공자는 거기에 기꺼이 자기의 몸을 가담시키려고 했던 인물이었다는 것. 그래서 나는 그곳을 반드시 동주로 만들겠다, 이 주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주공의 이 나라의 법도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내가 거기에 간다는 건 그 나라를 그렇게 세우겠다는 거고 그 사람이 나를 부른다는 건 내가 이런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부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섰을 때 공자는 거기에 움직이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공자에게서 공자가 스스로 생각했던 자기의 인함이라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현실 정치의 문제와 맞물렸을 때 단순히 그것이 외적인 뭐 하극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판단되는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우리의 현실은 각자 저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과 문제와 사건의 시각들에 따라서 굉장히 매 순간마다 우리의 또 각기 다른 결정들을 기다리는 사건들로 펼쳐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어쨌든 공자에게 이제 중요했던 정치 또는 우리가 이제 공자를 통해서 보게 되는 저 인이라고 하는 어떤 윤리 실천의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매번의 사건 위에서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대원칙들을 매 순간 우리가 점검해 나가야 되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 이게 공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인 혹은 정체된 인.